자, 보시면 오늘 할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 제가 첫 작품, 이거 포트폴리오 한 거거든요, 옛날에. 10년 전에. 요거를 오늘 똑같이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박이 일단 딱 돌려봐요. 돌려봐갖고, 딱 이쁜 데를 찾아. 근데 제가 좀 과도로다가 천천히 껍질을 벗겨 나갑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를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서, 아, 수박 냄새 좋다. 진짜 오랜만에 맡으니까 좋다. 이제 먼저 가운데를 만들어야 돼요, 가운데를. 8등분을 만들어야 돼요, 8등분. 자, 일단 가운데 조각을 냈어요. 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파리가 커집니다. 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분이 오고 있어. 자, 두 바퀴 돌렸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이게 쉽게 탁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직 칼 각도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요게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조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요게 똑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얼굴 나왔어요? 소프예요. 여기서 한번 또 따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세 바퀴를 돌고 나서의 요 꽃 모양입니다. 괜찮죠? 봐줄만 하죠? 이제 온 집안에 수박 냄새밖에 안 나게 있어요. 안 나기 시작했어, 지금. 오케이. 네 바퀴 다 돌았어요. 자, 쩔면 추천. 딱 봤는데 쩐다. 그러면 추천 한번. 이제 남아있는 요 사이드에다가 꽃잎을 한 장씩 더 넣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모양 나오죠, 이제. 자, 완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자, 일단 수박을 반으로 자를게요. 이제 우리 이걸로 맛있게 먹으면 돼요. 수박의 본질은 음식이잖아요. 아, 요래. 이런 데다가 수박을 일단 때려놓고. 굿! 자, 오늘 요리 완성입니다.